꼬아! 안녕하세요, 갑도사입니다. 오늘은 킹피스에서 레어 열매, 레어 열매에 속하는 쿠릉쿠릉 열매를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 쿠릉쿠릉 열매는 레어 열매 중에서도 자연계에 속하는 애니메이션에서 에넬이 쓰는 열매죠. 제가 이 열매를 뽑기를 통해서 얻게 됐는데 성능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네, 일단 저는 이 쿠릉쿠릉 열매를 리뷰하기 위해서 하늘섬에 왔어요. 이 하늘섬에서 원래는 여기에 보이는 NPC, 이 에넬이 쓰는 열매죠. 에넬의 레벨이 900이네요. 뭐야, 에넬 너 두 건 벗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였어? 원래 에넬이 사용하는 열매인데 애니메이션에서는 루피한테 상성 때문에 지게 돼요. 고무라서 번개가 통하지 않는다는 설정 때문에 에넬의 쿠릉쿠릉 열매가 고무고무한테 지게 됩니다. 하지만 킹피스에서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죠. 자, 그렇다면 한번 지금 당장 에넬의 쿠릉쿠릉 열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Z스킬을 한번 사용해볼게요. 드래곤 이렇게 길을 모았다가 쓰게 되면은 오! 와, 뭐야? 아니, 이런 식으로 막 전기용? 전기용이 나갑니다. 와우. 아니, 근데 에넬이 막 피하는데요? 이런 전기용이 나가는 Z 스킬이에요. 스킬 포인트는 0이어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한번 에넬이 아닌 다른 친구들한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넬이 막 견문색을 이용해서 피하네요. 여기에 있는 솔저. 오, 데미지가 상당히 강력해요. 와우, 반 두 방. 한번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다가 쏴도 웬만하면 맞아요. 에임이 조금 안 좋아도 범위, 히트박스가 넓어가지고 웬만하면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스킬, 스킬 포인트가 50이 필요한 빔 스킬인데요.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과연? 오! 히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데미지도 쏠쏠합니다. 자, 와우! 다섯 번의 히트를 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처리하는 X스킬. 오! 굉장히 좀 화려한 스킬 같아요. 와우. 이런 식으로 막 연계를 하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네, 다음은 C 스킬입니다.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와우, 뭐야 범위. 아니, 범위가 엄청 넓은데요? 범위가 엄청 넓고 이펙트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와, 그리고 하늘에는 이렇게 막 먹구름이 생기면서 번개를 치는 쿠릉쿠릉 열매의 대표 스킬 같아요. 오, 히트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X스킬과 C스킬을 이용한다면 상대방의 견문색을 지우는데도 아주 탁월하게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총 10히트를 하네요. 자, 그 다음은 V스킬. 이 V스킬 때문에 쿠릉쿠릉 열매가 굉장히 좋은 열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죠. 한번 V스킬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막 천둥이 치면서 하늘에서? 와우! 와... 어이, 뭐야 이펙트? 이펙트가 장난이 아닌데요? 한번 저기 있는 저 친구한테 사용을 해볼게요. 와, 이렇게 하늘에서 전기 구슬이 떨어지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스킬이에요. 범위도 굉장히 넓고 데미지도 강력하기 때문에 레이드를 돌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C스킬과 V스킬만 있어도 레이드에서 몬스터를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몬스터를 없애는데 아주 좋은 스킬 같아요. 와, 이 스킬도 마찬가지로 총 10번의 히트를 하네요. 자, 그 다음은 E스킬. E스킬은 이동기고요. 스킬 스텝 포인트는 200이 필요한 스킬입니다.
아주 멋있게 번개 이펙트를 뿜으면서 이동을 하는 스킬이에요. 꽤 괜찮은데요? 와우. 아니, 이 하늘섬에서 NL을 계속해서 잡으면은 확률적으로 NL봉을 준다고 하는데, 진짜 NL봉을 얻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아, 나도 NL봉 얻고 싶단 말이야. NL, 나도 NL봉 줘. 자, 드디어 NL봉을 얻었어요. NL을 엄청 많이 잡다가 보니까 이렇게 NL봉을 획득하게 됐는데요. NL봉에는 총 두 가지의 스킬이 있습니다. 일단은 평타를 한번 때려보도록 할게요. 오, 뭐 데미지는 그럭저럭 꽤 괜찮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3100이 들어가네요, NL한테. 그리고 한 무장색을 켜볼까요? 오, 무장색도 켤 수 있어. 무장색을 켰을 때는 이렇게 봉이 검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 피하지마 NL. 데미지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요. 나이스. NL봉이 좋은 이유가 이 Z 스킬과 X 스킬 두 스킬 모두 원거리 공격이라는 점인데요. 한번 저기에 있는 친구들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옥상에서 이렇게 커서를 위에 두고 X 스킬을 누르게 되면은, 와우, 번개가 막 이렇게 쪽 거리까지 날아가서 상대를 치게 됩니다. Z 스킬도 한번 써볼게요. Z 스킬은 과연 어디까지 날아갈지. 오, 설마? 와, 이거 거리 실화야? 아니, 거리가 진짜 엄청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사냥을 하는데 굉장히 편해요. 와와와. 데미지도 강력해가지고 이렇게 원거리에서 사냥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러면은 NL봉을 이용해서 자동 사냥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쿠릉쿠릉 열매와 NL봉만 있다면은 NL 컨셉을 잡고 하늘의 신이 돼서 상황극을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자연계 열매, 쿠릉쿠릉 열매를 리뷰해봤고요. 여러 사람들한테 좋다고 평가를 받는 열매라 그런지 사용을 하는데 아주 시원시원하고 스킬들이 아주 멋진 스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히 용룡과 떡떡 다음으로 좋은 열매라고 불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